있고요. 그 과목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혜린이는 지금 혜린이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의 멘토가 될 수 있는데 참여를 위해서 그 꼭 과목별로 랭킹 1위가 아니고 2, 3위, 4위여도 이렇게 멘토를 이렇게 정해줬어요. 아린이, 창근이, 창국질이 이렇게 석현이는 확률 통계, 태연이, 김동수는 현준이, 현주 영어에 이렇게.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써 올리라고 했는데요. 교과 선생님들이 다 놀라서 빠졌어요. 당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얘네들이 다 그 수기 다 썼어요. 그래서 뭐 너무 잘 써가지고 거기다 또 우리 오서방이 지은이가 그걸 너무 잘 써서 제가 책받침 만들자. A4 양면으로. 그래서 편집을 해서 봤는데 감동의 물결입니다. 얼마나 멋있겠는지 그래도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주는, 한없는 자부심, 소속감, 자부심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멘토링 게시, 멘토링 은행제로서 누구든지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친구한테 신청하면 누군가 그 일을 도와주고, 그러면 저는 그것도 오서방이 그 담당입니다. 그래서 통계 딱 내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도움을 받은 애들은 제가 생활비 없을 수 없겠다. 그렇습니다. 저희가 얘네들이 저희는 60%가 수시를 가야 됩니다. 수시는 뭐로 가나요? 수시는 내신이 아니고 생활비예요. 내신과 생활기록에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이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는 생활기록을 다른 반보다 두 배 써줘. 별의별 이야기 다 써줘.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아이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그러면 교수가 그거를 이해할까요? 다 이해 못하고. 그런데 이 아이는 학급 멘토로서 총 몇십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 동안 동료를 도와줬다. 그러면요, 이거는 면접 점수 만점 맞아요. 그게 저의 작전입니다. 대학 교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이렇게 하려고